드리겠습니다. 배구에 참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라는데요. 우리 대구가 이제까지 잠이 들어있었다면 이 관광에서 지금 이제 봄이라는 우리가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또 이제 우리 시장님 덕분에 또 해수사들 이렇게 어깨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목토라는 것은요, 어느 지역에서도 만날 수 없는 근대건 축물이 살아있는 대구만의 특색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깨갑니다. 그쵸? 근데 이제 거기에서 봤을 때 이제 동쪽에 있는 산이다. I love's been a long time coming. Building deep in. 이제 나라산 투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중부청하고 협조를 해서 조금씩 지원을 해 드리면서 작년에도 세종교 한 23개 교회 한 6,800명 정도 여기를 투어를 저희들 좀 지원을 하셨구나. 훌륭하십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무엇이냐, 빨간색 파죽색 돌이 보이죠? 이게 대구 성곽이 흐를 때 나왔던 성곽 돌입니다. 자기가 영국 가서 만나는 건물 세 채를요, 이 자리에서 다, 예,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보는 순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 몇십만 원 들이면 이 멋진 장면을 찍는데 자기는 수백만 원 들여갔다고. 그래서 대구에서 유럽을 보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예. 대구에 한 분 계신 이각 선생님입니다. 이분에 의해서 대구에 독립선언서 태극기 등산을 하는데요. 대구에서는 이태련 조사분께서 이제 뭘 하게 되느냐, 독립선에서 낭독을 합니다. 마지막 낭독은 이만진 목사님께서 하게 되고요. 근데 이걸 두 분이 하셨다는 거는요, 한 분이 끌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태련 조사분께서 끌려 내려오시면서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이 맞아요. 아드님이 가만히 못 있잖아요. 아버지를 보호하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바로 어이롭게 죽었는데 아들을 위하여 이슈를 세우더라고요. 우리가 각시탄이라는 드라마에서 우리가 슌지라는 분께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촬영이 되었던 공간. 우리나라 최초의 공동묘지 허가는 길 건너 남산동에 가게 되면 카톨릭타운 신부님 묘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이제 다 해줬는데 우리 결산권 없다고 그래서 이야기 살펴? 그 당시 실을 써줬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용 실을 써드렸는데요. 여기에다가 목을 붙여보라. 그러면 이 세상이 다 이루어질 것과 같아서 만들어진 노래가 저희들이 부르는 동무생각입니다. 그 당시는요, 생각과 모두에서 서우라고 합니다. 동무생각 노래 한번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 고압산소 지역이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고압산소 지역입니다. 박클램이라는 북상급파 선교사님이요, 도면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한성 메디컬에서 이걸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사람을 살려내고 하니까 이게 뭐가 표본이 되어가지고요, 이 도면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고압산소기가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자, 서비스가 계시죠? 대한독립 만세! 예치가 됩니다. 식나무가 못 먹는 나무가 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요, 근식이 되겠다라는 말이 근짱 앉았던 자리 앉겠다고 오시는데, 장근석 앉았던 자리, 유나가 앉았던 자리 이곳에 오고요. 한 번은 일본 분이 오는
비슷한 성당에서요 제일 교회 모습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정말 대구에서 유럽을 야경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시가 종을 칩니다. 어느 쪽에 종을 치냐면 바라보고 왼쪽에 종을 칩니다. 소상도 선생님께서 기정한 땅에 이 건물이 지어지고 소상도 선생님께서 기정한 이 종이 하루에 세 번 칩니다. Still cold this morning, but afternoon, a wind will be warming our city by the ocean. Yeah, 거의 여기서 많이 유통이 되죠. 영천에서 많이 유통됩니다. 영천에서 오고 안동도 소나기 있어서 거기를 전부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여기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우리에서 가는데
시급한지 바로 정사과 건물이고요. 자, 정사과 동장님이 말하는 진골 먹어 뭐냐 하면은요, 60년대가 되고 50년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